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석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이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날은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중국에 가면 중국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태국에 가도 불교의 나라. 심지어는 제가 북한에 가니까 북한의 평양 호텔이나 양각도 호텔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은 걸 봤어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 북한에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의 축복을 알고 있구나. 야, 이거 아바이 예수님 수령을 잘못이야 복을 받을 건데 말이지. 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을 받은 나라입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호텔, 백화점, 아이고 심지어는 유흥업소까지. 어떤 술집에는요 축성탄하고 성탄절 기념 술값 30% 세일. 아,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면 각 도시마다 시청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수원 매산로 테마거리에서 성탄트리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더 웅장하게 해놓았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서울은 작년부터 청계천 일대에 아예 성탄트리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로 그 청계천에 와서 데이트를 하고 또 만남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서울시 성탄트리 점등 행사는 경향신문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MOU를 맺어서, 그러니 여러분 참 경향신문도 감사하고요, 이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선교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난 이 감격스러운 날, 바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날이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성탄날이 있음으로써 죄에 빠진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날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말을 그냥 쉽사리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영원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 안에 오셔서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아이러니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머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요,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 이 말이죠. 성탄절의 감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수께끼 같고 아이러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어느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어느 종교의 신이 감히 흉내라도 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이 크리스마스 사건,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예술인도, 어떠한 문학인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은 주님이 오실 신비 사건이요, 아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신비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십 세기에 걸쳐 아마 수백억의 입을 통하여 이 경탄적인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나 하나를 살려는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를 구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심장이 이런 크고 놀라운 신비사건을 창조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그 성탄의 신비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성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황홀하고 신비하신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탄 사건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한 수수께끼로 저 천국에 가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성탄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느냐, 감사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주신 그 성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지요. 오늘 감사한 것만 갖고 오신 분들은 오늘 앞에 봉투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뭐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크리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입니다. 마스는 만나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만나 오늘 여러분이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빠짐없이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이롭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여 제작한 크리스마스 다큐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그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게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감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소목사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야 겸손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감기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내 생각에는 감기 안 주셔도 내가 잘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감기 대신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식은땀이 막 철철 나지만 설교할 때는요 즐거움으로 합니다. 우리 남진쌤이 노래를 부를 때 막 즐거움으로 하는 것처럼 아, 또 오늘 또 설교해? 그러면 어떻게 교인이 모이겠습니까? 아, 어떻게 있어? 이렇게 모여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해 맞을 준비를 해야지요.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새해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송구 영신예배, 어느 교회가 송구 영신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만은 저희 교회는 31일 밤 10시부터 송년집회를 합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이 늦게 오지만 뭐 주일 예배 때는 꼭 설교가 시작되면 다 차는데 그때만큼은 시간되면 꽉 찹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받는 줄은 알고 말이죠, 말이죠. 다 와가지고 우리가 새 마음, 새해를 맞는 새 마음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맨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도 그냥 10분 전에 꽉 차버리고 막 수예배도 10분 전에 꽉 차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여튼 평소 늦게 오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송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해 동안 범한 죄와 실수를 다 회개하고 새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월 1일 0시가 되면은 새해를 맞는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신 예배를 통하여 새해 첫 주, 첫 시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은 새해 축복을 여는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고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뭐 좀 유치하지 않느냐고. 아, 이거 남자가 말이죠. 아, 태어나가지고, 첫날이 어디를 가요? 정동지를 가. 가자! 동해바다로! 동해바다에 가서! 근데 그거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해 뜨는 건 그냥 텔레비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안수기도의 위력. 야곱이 복받은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에게서 형 대신 축복기도를 뺏어먹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는 먼 훗날 열두 아들에게도 일일이 축복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기도 때문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열두 지파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다 해주는데 그 축복기도의 글자 내용이 968자였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할애된 아들이 누구냐? 유다요. 242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가 239자요. 결과를 보세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메시아를 산출해내는 제일 큰 축복을 받았고요. 요셉이가 육적 장자가 되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는 이 보조적인 사역을 어시스트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의 글자 수대로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안수 기도의 효력입니다. 요셉이가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요. 아버지 문병도 가지만 두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속셈은 아버지한테 축복이 가정에게 안수 기도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요셉이도 얼마나 축복의 욕심이 많았던가.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그리고 작은아들 머리에다가 아버지의 왼손을 얹고 아버지 제 두 아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다 말고 손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버님 어떻게, 아니 큰아들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왜 작은 놈한테 오른손을 얹습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이렇게 말하자 야곱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내가 그걸 모르겠느냐. 그러나 큰아들도 큰 족속이 되겠거니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두 아들이 돼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더 큰 지파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 안수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저 므낫세 지파보다 큰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매년 새해 첫 시간마다 여러분 축복 안수 기도를 제가 해줍니다. 안수할 때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란에도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뭐냐? 주여, 건강만 해가지고 빈둥빈둥 놀면 안 되잖아. 주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래가지고 뭐요? 빈둥빈둥 놀고 붙고 대학생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막 바쁘게 하나님도 아시지라이 하면서 건강형통 축복, 건강형통 사명 하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종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 자,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 참,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혜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략과 형통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제가 봐도요, 마이큐가 좋은 사람은 아니요. 어떻게 좀 제가 막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대요. 핸드폰 찾아라니? 핸드폰 찾아라니? 안경을 쓰고도 내 안경 어디냐? 이게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딱 사건이나요, 어떤 일이 딱 오면 예측이 가능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딱 이게 나와.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이 동네는 아멘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무튼 저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지혜 없으면 안 돼요. 고양이가 말이죠, 어떤 날 애가 들어오니까 이 고양이가 냥 울어야 되는데 고양이가요 꽉꽉꽉 짖더래. 야, 이 미친 고양이야, 너 지금 미쳤냐 그랬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개구가는 해먹어야 살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면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45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말씀을 뽑으면 이번에도 제가 쫙 약속의 말씀을 보완했어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에도 성령께서 개입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나치게 예언적으로, 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사명과 또 약속도 있지만 뭐예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노력하고, 안 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 예배당을 짓는 중일 때, 그리고 막 예배당을 짓고 나서 막 하나님께서요, 야, 그냥 뭐 야베스 같은 말씀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은 별들의 축복을, 그래 교회가 막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아주 그냥 인터넷 검색 순위 우리 교회가 1위였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 있다가요, 맨날 또 이거 내가 담임 목사가 그거 뽑고 싶어서 뽑겠습니까? 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맨날 피하네. 야,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만 몇 년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야, 이거 아니야, 다시 뽑아, 그럴 수도 없고. 내가 그걸로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까불면 망하고, 제가 교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라고. 야, 그래야 되겠구나. 내가 까불다가 하나님의 누를 끼치면 안 되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더 정결해야지.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조심조심 조심조심 살았어요. 하나님께서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아, 요즘은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런데 올해는 또 쨍하고 햇뜰 날이 돌아왔네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아, 제가요 1년 돌이켜보니까 참 정말, 여러분, 제가 세상 말로 팔자가 늘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제 인생이 결코 평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맨날 다리 쭉 뻗고 사는 게 아니요,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와요. 그러나 당하는 것마다 모두 역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승승장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 새해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다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뭐 수리수리 마수리 뽑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여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에 뭘 드리느냐?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곱이도 이삭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을 때는 꼭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잘 쓰고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성경책 속에 잘 넣어가지고 봉투가 너무 적다 괜찮아요 수표로 하세요.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 위축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내시처럼 삽니까? 위풍당당하게. 내시는요 아이고 그냥 아이고 좋아 큰일 났습니다. 좋아. 여러분 세자 저하는 비록 10살밖에 안 먹었어도 어찌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가. 위풍당당해 위풍당당해. 오늘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축복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뿌리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마중물 하나는 종자씨. 마중물과 종자씨로 마중물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샘이 없어가지고 공동샘에 가서 물 길어 와요. 부잣집 자녀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우리는 저기 산 비탈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저 건너편에 시안골이라고요 그 공동우물에서 설이 돌아오고 그러면은 밖에서 물을 지러 와야 돼. 그런데 이놈의 밖에스가 장단지에 타가지고 물이 다 길바닥에 세례 물로 전부 떨어져 버려. 그 집이 오면 한 3분의 1이나 있어요. 아이고 손이 시려가지고 죽겠는데 아버지가 또 떠오라네 물 떠오라 이놈아. 야 그때 우리 아버님 참 건강하셨어요. 딴 아버지는 잘도 돌아가시더만 말이죠. 아이고 물 떠오라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작두샘을 팠습니다. 작두샘을 팠어요. 그때보다는 물 길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당에도 시원하고 상큼한 물이요. 여름에 그 물로 허름박이라고 그래요. 등목을 해봐. 여러분 자 등목을 합니다. 한 바가지 찌그러들 좀 실감이 안 나십니까? 아이고 죽어.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돗물이 그냥 펌프질을 통해서 나오는 거요. 그때는 물 길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가 있어갖고 물을 보 이다라 저다라 이 밖에서 저 밖에서 다 물을 다 품어놔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야 집이 혼자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물만 품. 여러분 근데 이 작두샘도 언제나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물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그거 아무리 퍼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바가지로 다라에다가 퍼놓은 물을 딱 작두샘에다가 부으면서 살살살살 한 바가지 갖고 안 되면 두 바가지를 또 부어야 돼요. 딱 해가지고 그냥 살살살 펌프질을 하면 자 지하에 있는 무궁무진한 물이 작두샘을 통해서 철철철철 흘러나오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많이 품어야지. 우리 집에서 많이 품지 않으면 물줄기가 다 있어갖고 이웃에서 다 품어가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고 내가 품어내면은 여러분 기적의 샘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마중물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인생을 돈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작두샘이 말랐습니까? 경제가 힘들다고 여러분 지하에 돈은 많아요. 숨겨져 있는 지하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마중물을 수도에다가 작두샘에다가 품어요. 그리고 붓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뭐 마중물이 아깝다고. 아, 마중물이 아깝. 그러면 그냥 목말라 죽어야죠. 마중물이 아깝다니 말이죠. 마중물 붓기가 아까우면은 그냥 다라의 물만 먹고 그냥 인생 끝내야죠. 그러나 마중물을 부으면은 지하에 있는 무궁무한한 물을 다 품어내가지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등목도 하고 여러분 마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야 우리가 그 많은 축복의 샘물을 우리가 퍼올릴 수 있습니다. 마중물뿐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종자씨도 주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구약에 보니까 마중물을 저 사르밧 과부가 드려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려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와 함께 뭐 사고는 없었겠지만 그 집안에서 살면서 아주 그냥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2017년도에 주 안에서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잘 살고 함께 우리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1일부터 4일까지 신년 축복 성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부 강사 불러드리지 않고 제가 신년 축복 성회와 여름 수련회를 지금까지 20수년 동안을 제가 해왔어요. 올해도 말씀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몸살이 오는 거지요. 여수름만이 받아 누리는 행복, 여수름의 행복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중물 잘 준비하시고 새 마음 준비하시고 종자씨 준비하시고 2017년도 치킨 런 닭이 비상한 뭡니까? 그 날개를 펴고 올라가 치킨 런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블루바드
비커와 켄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 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활기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온 가족의 희망찬 그 소망을 품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빌고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또 온 가족의 화목과 사랑의 평화스러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2017년도에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는 바뀌고 날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함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또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요. 정말 감사한 일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7년도 올해 지금 이제 월요일 날 그 희망찬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시는 일, 사업, 또 건강, 모든 운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못 이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우리가 막 두들겨서 문을 두드려서 모든 일이 다 찾고 구하고 또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이 시간은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저는 오랫동안 장례 플래너, 그러니까 피너럴 디렉터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 많은 것들을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많이 우리 자녀들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달 첫 숙제가 뭐냐면은요. 그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모든 준비를 해놓고 또 정리해놓고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신상 그 모든 기록을 적어놓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무료로 한 권씩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제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이 무료 책자 안내해 드리고요. 먼 훗날에 그 우리가 꼭 필요한 묘지 준비나
장례의 과정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시고 또 우리도 아직은 젊지만 이제 10년, 20년, 50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꼭 다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묘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다 기록도 해놓으시고 미리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스케줄 속에서 세월이 바뀌고 일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거 미리미리 해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정말 물처럼 빨리 쓰러져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휩쓸려서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거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하고는 너무나 많은 그 큰 차이가 나고요. 특히 묘지 같은 거는 갑자기 준비하려면은 가격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상 주위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보면서도 우리는 항상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런 장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남들은 다 도와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그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면서 정작 당신 그 묘지는 준비를 안 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나야말로 몇십 년 전, 30년 전에 우리 교인들만 도와줄 게 아니라 나도 준비를 해야 됐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00세 시대인데 그 목사님이 83세셨어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준비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어떤 직분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사정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편안하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가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그런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노상 그 늘상 여러분께 묘지 준비하실 때 부수적인 비용도 함께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올해는 2017년도에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모든 것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의 묘지에 관한 것만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원래 직업은 장례 피너럴 디렉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아주 오래전에 저희 한인분들을 도우려면 아무래도 옛날 전통식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자격증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우리 한인 우리 어르신들이 그 옛날 전통 수위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당신이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그 수위를 정식으로 입힐 수 있는 그 미국에서의
장례 디렉터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 분들이 한국 전통 수의를 입히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불려다니면서 미국 회사의 장의사에서 이런 한인들을 위한 한인 수의를 어떻게 입힙니까 하고 했을 때 사실 저도 26년 전에는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웬 피스가 그 옷 피스 숫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한 30피스가 됐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손싸개 두 장, 발싸개 두 장, 뭐 속옷, 겉옷, 겉치마, 속치마, 뭐 마고자, 속저고리, 겉저고리 해서 피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 저고리가 먼저 가야 되는 건지 겉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분들이 하시는 한복집을 일일이 다 LA에 좀 유명한 한복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전통 수의를 어떻게 입힙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아무도 옷을 입혀드릴 수 있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가 답답하니까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했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많이 그 선진화가 돼서 그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에 의해서 그 지도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장례식을 도와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20, 30년 전만 해도 누가 돌아가시면 마을 그 이장님이나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또 선종 봉사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다 염두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장례 일정을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을 진행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돌아가셔도 몇 날 며칠씩 같이 함께 집에서 함께 하시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주위에서 그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그런 장례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그런 것도 없죠. 여기는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의 그런 장례법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주위에서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장례식을 하는 그런 거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미국에서의 장례식과 한국에서의 장례식 자체가 완전히 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특히 자녀들이 너무나 바쁘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일이 바빠서 장례식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타주에서 떨어져 살다든가 또 한국에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사정과 또 직장 그런 시간적인 사정 때문에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서 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보호하시는 차원에서도 준비를 안 하셨다면은 이제 올해는 우리가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아야지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무거우면 벌써 얼굴로 다 표시가 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일 있어요? 왜 얼굴이 그래요?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면 편하지 않으면 또 이제 다 똑같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꿋꿋하게 씩씩하게 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직업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마지막 모습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많은 욕심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또 안 되는 것이 또 우리 사람들의 욕심이죠. 하지만 아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되는 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파워, 힘을 붙들고 모든 문제, 어려운 점을 다 예수님께 바치면서 해결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가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해 주세요. 저의 문제가 뭡니다 하고 서로 기도 속에서 교제를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100% 그게 확신을 하면서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힘이 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예수님이 다 해주시겠지 또 이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불가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속에서는 하면 된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힘을 믿고 여러분 용기 내시고요. 또 지금 새해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시간을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요. 또 마음이 안 그래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 데다가 더 이렇게 실망 속에서 살면 희망이 가려져서 일어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 그 힘을 내시고요. 정말 마음을 좀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위에 어려운 그 이웃들을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서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많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가는 그 마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위 이웃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10-987-987-0736입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아, 우리 지금 그 12월 달에도 지난달에도 많은 그 파티나 이런 연말 연시 많은 선물이 오고 갔지만 우리 지금 1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세지구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분들에게 새해 인사 나누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못했던 그 인사를 새해 인사 출발하는 이 1월달 오늘 그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전화해서 새해 인사 서로 나누고 또 목소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특히 부모님께 서로 이렇게 인사를 바쁘시지만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요. 또 행복해지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주위에 많은 또 어머님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 몸 건강하시고 올해에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은 친구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함께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은 그 해피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몸에 저장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사업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고 또 특히 목사님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주위 어려운 분들 소리 소문 없이 많은 그 재정적으로나 기도로나 목사님들 많이 도와드려야 되고요. 또 선교사님들 어렵고 수입도 없는데 모든 것들을 다 불살러서 그 가난한 이웃들을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건강과 기쁨 속에서 많은 행복을 기도드리고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모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닭띠해 아주 그 정말 용기가 나고 그 닭의 벼슬 빨갛잖아요. 그런 데서도 많은 그 용기와 행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아주 굉장히 2017년도에는 뭔가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에너지가 많이 솟아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요. 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꼭 이루어지실 거고요. 마음을 꼭 그렇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또 자녀들의 건강 문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라든가 부모님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 지켜드리고 좀 더 많은 그 관심 속에서 희망찬 2017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린힐스 공원 묘지는요,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자연 환경이 참 아름다운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 3년 후에 완성 예정인 그 공원 묘지를 지금 한창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묘지입니다. 그 미완성 묘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그 이번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1월 9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사업,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양보는 남에게 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즉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남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양보의 미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양보와 절대 할 수 없는 양보가 있는 것이지요. 전자는 관용이라는 말과 의미가 통합니다. 즉 이타주의지요.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후자는 진리, 복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생활과 관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며 또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관용하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작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복음은 타협해버리는 거꾸로 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017년도 이제 시작입니다. 옳다는 것으로 싸우는 일 없이 양보하고 복음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이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의 삶